모시겠습니다. 야, 이번에도 역시 화려한 의상을 의상이 아 대단하세요. 더간대 파란났네. 더간동 하면 뭐 예로부터 물 좋고 공기 좋고 인심 후하고 선남선녀들만 모여 살고 그런 동네로 아주 유명하잖아요. 그렇죠. 어머나 어떻게 하세요. 웬만한 동네 다 그래요. 예. 당연하죠. 그 서울바닥에 그렇게 인심 좋고 물 좋고 그렇지 않은 동네가 세상에 그렇죠. 어디다 뭘 누구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하세요. 아니 근데 잠깐만, 그럼 세 분이 다 더감동에 사시는 네, 거예요? 네, 오. 네. 아, 걸어서 우리가요 한 동네에서 네. 한 15년 정도 살았는데 걸어서 이 형님은 한 5분 거리, 네. 이 동생은 한 15분 거리 같이. 네. 이야 그러시구나. 우정을 돈독하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. 네. 그렇구나. 서로 눈빛만 봐도 알아요. 진짜요? 네. 눈빛만 봐도? 네. 네. 아무리 그래도 그게 쉽나요? 어떻게 뭐 눈치가 빠르세요? 눈빛으로 뭐 대표적으로 네. 무슨 일들을? 네, 미용실에 한 번씩 계세요. 이렇게 마이크를 안 네. 쓰시는 분이 네. 미용실을 가까운 곳에서 하잖아요. 예.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이렇게 이 아주 아이디어 눈이 저기예요. 하여튼 우리가 가기만 하면 척척 알아서 예쁘게 해준답니다. 아니 제가 그럼 오늘 머리도 다 최경미 예. 여기서 해주세요. 아니 근데 진짜 눈빛만 딱 보면은 알아서 스타일을 척척 해주시는 이게. 거예요? 알아요. 알아요. 이 언니 같은 경우에는 예. 머리를 팍 세워야지 예. 옆에를 주고 이걸 그대로 놔두면 할머니 머리 할머니 머리 위에를 팍 네. 옆에를 팍 죽이고 뭐 이렇게 머리가 대충 팍팍 하시는구나. 그러니까 요 어머님은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? 이 동생은요 예. 이 뒷머리를 이쁘게 해야 돼요. 요즘에 앞머리는 뭐 자기들이 다들 손을 다 그렇죠. 그래서 뒷머리를 삐깔나게 빼야 돼요. 엄청나게 해줘야 된다고. 뒷머리 중심이시겠어요. 뒤 중심으로. 네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어머니는 오늘 노래 부르시면서 좀 많이 도우셔야겠어요. 네. 뒤에 머리가 잘 나와야 되니까. 아니 근데 이렇게 세 분이 이제 모여서 머리를 예쁘게 하시니까 바람났네 이제 팀명에 바람났네가 들어갔는데 그러네. 딱 보면 알겠죠.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춤바람 이런 거 이런 춤바람 드신 거죠? 아니요. 봉사바람. 봉사바람. 네. 봉사바람. 네. 같이 봉사를 다니시나 봐요. 오. 근데 그렇게 봉사에 함께 푹 빠지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? 네, 저는 31살 때 우연히 리아카를 저기 짐을 잔뜩 싣고 사실 어르신을 돕다 보니까 그 계기로 인해서 봉사활동에 접어들었고요. 네. 건강도 안 좋았는데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나았습니다. 봉사활동을 하는 본인 몸이 안 좋아졌는데 몸도 아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 하는 거를 이제 몸이 아는 거죠. 그러니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? 저는 일단 타악기를 예. 해가지고 네. 봉사를 했었거든요. 타악기? 예. 그런데 하여튼 좋은 게 뭐냐면은 아니 아들이 장가 안 간 아들이 있으니 얼마나 하죠. 신경질이 나죠. 그런데 타악기를 신나게 두드리다 보면은 하여튼 백사만사 근심 걱정 없어요. 예. 그래도 이렇게 살이 통통하게 쪘답니다. 야 주로 봉사 다니시면은 홀쭉해지시던데 또 어머 최경미 어머니는 어떠세요? 저는요? 네. 아유, 저는 뭐 엄마한테 엄마 살아계실 때 네. 효도를 못했어요. 네. 불효만 했어요. 그래서 엄마가 그래서 돌아가신 게 한이 돼가지고 그 길로 봉사를 시작한 제가 지금 호스피스를 한 제가 한 12년 정도 됐어요.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네. 자 이렇게 정말 봉사하는 마음을 스트레스도 날리고 계시고 아주 즐겁게 지내시고 건강도 찾으시고요. 오늘 뭐 옷차려 입고 나오신 거 보니까 이거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즐거우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세 분의 노래 듣겠습니다. 호흡이 아주 잘 맞지 않을까요? 더감댁 바람난 애팀 1581의 3번입니다. 네, 송춘희의 영상강 처녀. 영상